거기서 쥐야. 어? 뭐야? 어?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 이 통로가 없었는데? 어? 오. 어? 우리 집에 이런 통로가 있다니. 어? 뭐 하는 곳이지? 어? 어? 오. 오, 뭐야? 우와. 이런 공간이 있다고? 이게 무슨 냄새지? 뭔데 이렇게 냄새가 좋아? 우리 집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완전 엄청 화려하잖아. 우와, 이 집 엄청 좋다. 냄새가 좋아. 어, 맛있는 음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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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인가? 어?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요. 어, 엄마! 한밤중에 어이, 뭐하고 계세요? 저녁밥 먹을 시간이잖니. 앉으려. 어?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 눈은 단추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추? 마음에 들지 않니? 난 다른 세상에 너의 엄마란다. 올라가서 아빠한테 저녁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오렴. 자, 어서 우리 아가.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 여긴가? 어? 어? 저기요! 호우! 안녕, 이규맨. 너를 위해서 피아노 연습과 캐롤송을 연습하고 있었단다. 아니, 아빠는 바쁘다고 피아노 연주 같은 거는 이제 까먹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헤이, 무슨 소리니? 너를 위해 이렇게 연습 중인데. 시작해볼까? 징글벨, 징글벨, 징글러벨.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이건 너를 위한 노래. 이 세상에 올 때마다 엄마 아빠는 너를 기쁘게 해줄게. 어, 저기요. 그 저쪽에 있는 아줌마가 밥 드시러 오시라는데요. 그래, 배고픈 사람 소원. 아니, 되게 재밌는 아저씨네.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우와! 우와! 무슨 음식이 이렇게 많아요! 우와, 도넛즈, 빵! 그리고 과일까지! 우와! 엄마가 너가 여기를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이것저것 요리를 만들었단다. 아들 입맛에 잘 맞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먹어도 되겠죠? 앉아서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으렴. 아, 네. 여보, 음식은 역시 최고라니까. 와, 진짜 맛있어요. 우리 집이랑 완전 비교가 안 돼. 그래, 마음껏 먹으렴. 또 필요한 게 있니? 저는 마실 거 먹고 싶은데. 내가 가져다 줄게. 아, 진짜 친절하시기까지. 어이, 약간 단추는 무서운데 정말 감사합니다. 물 잘 마실게요. 자, 여기 뜬다. 아, 잘 먹었습니다. 진짜 진짜 우리 엄마보다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뭐라고 불러야지? 엄마? 여맨아, 억지로 엄마라고 안 해도 돼. 우리 여맨이가 준비가 되면 그때 엄마라고 해도 된단다. 우리는 너에게 조급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요 조그맣고 사랑스러운 아들. 어,
그런데 죄송한데 우리 엄마 아빠랑 똑같이 생긴 건 알겠는데요.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눈에 단추도 달려있고. 단추? 정체가 뭐라니? 난 너의 다른 세상의 엄마 아빠야. 그래. 다른 세계의 엄마 아빠? 많이 혼란스럽겠지. 하지만 너도 다른 아이들처럼 다른 세계에 엄마가 있어. 그래, 다들 그런 거란다. 아, 그럼 저 진짜 엄마한테 갈게요. 지금 많이 졸려서요. 감사합니다. 그래? 엄마가 여기 있잖아. 졸리구나? 침실이 준비되어 있단다. 아, 네. 아, 저는 그 첫 번째 엄마한테 간다는 말이었는데. 저 집에 이제. 아니야, 침실로 한번 와보렴. 너를 위해 준비했단다. 침실이요? 진짜 괜찮은 걸까? 여기가 내 방? 우와, 뭐야? 여기 내 방에 방방도 있고 엄청 좋아요. 우와. 그럼 잘 자렴 비하든. 아이, 감사합니다. 굿나잇. 우리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렴. 그러면은 이제 저 자볼게요. 와, 진짜 침실이 엄청 예쁘네. 이제 자볼까? 잉여맨! 뭐야? 꿈이었네? 꿈치고 너무 생생했는데? 그래! 그 옆에 있는 그 비밀 통로 한번 가보자. 분명히 여기가 어제 뚫려 있었어. 막혀있네? 진짜 꿈을 꿨나? 꿈치곤 엄청 생생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다. 엄마! 아빠! 제가 어제 엄마 아빠랑 엄청 신나게 노는 꿈을 꿨어요. 진짜 신기한 세상에 다녀왔다니까요. 엄마 아빠의 막 눈에 단추가 달렸는데 엄청 친절하고 재밌었다고요. 아침부터 어디 갔다 온다는 거야? 아니, 어디 다녀온다는 게 아니고 제가 꿈을 꿨다니까요. 손 씻고 밥 먹어. 저기 차려놨으니까. 엄마는 옆집 아주머니랑 돈벌궁리해야 돼서 아빠랑 같이 놀고 있어. 엄마는 그럼 다녀올게. 아니, 엄마 어제 이상한 통로. 그것도 다녀왔다는 건데. 아빠, 제가 어제 이상한 통로, 거기 위에 이상한 통로가 있거든요? 거기 다녀왔어요. 아빠! 아빠, 일어나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라고요! 저 통로에 제가 꿈을 꿨는지 모르는 생생했다니까요! 아빠 피곤해. 다음에 놀자. 미워! 진짜 엄마 아빠는 너무해. 항상 내 말도 들어주지 않아. 됐어. 아마 내가 사라져도 신경도 안 쓸걸? 이럴 바엔 다른 세상에 엄마 아빠가 더 좋겠어. 단추 달렸긴 했지만 그래도 나한테 엄청 친절하고 좋았단 말이야. 진짜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하기도 하고. 그 도너츠 엄청 많이 썼다고. 이 앞에 있는 문 저녁이 되면 다시 열리는 건가? 이따가 저녁이 되면 한번 와봐야겠다. 분명 꿈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구독. 진짜 저녁이 되면 그 통로가 열리는 걸까? 진짜 열렸어. 엄마 아빠는 항상 바쁘고 단추 달린 엄마 아빠가 훨씬 재밌어.
다시 이 다른 세계로 왔어. 오. 저기요. 아들. 다녀왔습니다. 혹여나 우리 여맨이가 내 음식이 맛이 없어서 영영 다시 안 올 줄 알았어. 네 여보, 우린 믿고 있었잖아요. 여맨이가 다시 돌아올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왔잖아요. 여맨아 고맙단다. 오늘도 그럼 재밌게 해줄게. 어이 어이, 다시 돌아올 줄 믿고 있었다고 우리 아들. 네, 생각해보니까 이쪽 세상 엄마 아빠가 너를 더 사랑해주는 거 있죠. 그래, 우리 아들 오늘도 너를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할 거란다. 아이, 감사합니다.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우리 아들. 그럼. 그런데 아빠는 회사 안 가세요? 회사? 하하, 여긴 회사 같은 거 안 다녀도 돼. 대신 나들하고 재미나게 노는 게 먼저인데 일이 뭐가 중요하겠네. 그래, 아빠는 너하고 노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단다. 진짜 아빠랑은 달리 말이야. 진짜 엄마 아빠는 항상 바쁘다고 하시는데 여기 엄마 아빠는 정말 따뜻해. 엄마는 우리 여맨이랑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다. 아이 그럼 자주자주 놀러오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난 진짜 우리 여맨이의 엄마가 되고 싶은걸.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선물. 이게 뭐예요? 단추와 바늘 그리고 실? 엄마와 아빠처럼 똑같이 눈을 단추로 만들자. 이젠 너의 진짜 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근데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하나도 안 아파. 자, 엄마가 어제 열심히 고른 너의 눈이야. 하지만... 그래, 자식하고 부모는 닮아야 하지 않겠니? 선택할 때까지 저쪽 세상에 가는 문은 잠글게. 괜찮지?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열쇠는 돌려줄 테니 걱정 말려. 저쪽 세상 문을 닫는다고요? 단추눈이 된다면 영원히 엄마 아빠랑 이곳에서 맛있는 음식과 항상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거야. 그쪽 세상의 부모님은 너한테 관심도 없잖니? 그렇지만 제 눈이 단추가 된다는 건... 하지만... 문은 잠글게, 알았지? 선택할 준비가 되면 꼭 말해주렴. 엄마 아빠 누가 왔나봐요. 이게면 이 세계에도 다른 사람이 사는 건가? 누구세요? 어머, 옆집에 사는 민수 왔구나. 여맨이 왔단 소리 듣고 왔구나. 들어와. 민수요? 한 번도 못 본 저희 반 친구인데 너 전학 간 거 아니었어? 너 여기 있었구나. 아, 저쪽 세계에서 여맨이랑 같은 반 친구였다고? 어서 들어와. 안녕 민수야. 너 오늘 처음 본다. 나는 저쪽 세상에서 전학 온 여맨이라고 해. 민수 입이 왜 저러지? 꼬맨 건가? 여맨아, 몰랐니? 이번에 거짓말을 해서 옆집 아줌마가 입을 꼬매버렸다나 봐. 네?
민수, 너 설마 다시 원래 집으로 보내달라고 뗐었구나. 자꾸 그렇게 떼쓰는 민수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속상하시겠다. 그렇구나. 여맨이는 걱정 안 해도 돼. 우린 널 사랑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원래 세상보다 훨씬 좋을 거야. 그래 민수야. 여맨이한테 동네 소개시켜주려고? 잘됐다. 우리 여맨이 친구도 있고. 조심히 다녀와. 그래, 여기 세계는 또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구경하고 오렴. 그리고 다녀와서 단 주는다는 거다. 사랑한다. 네. 일단 다녀와서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 민수야, 가자고. 그래. 민수 저 녀석이 이상한 말 하는 건 아니겠지? 여보 괜찮아요. 이미 민수는 입이 꼬매졌으니까.